제 어린 시절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돌아보면 아버님이 강원도 원주에 아주 시골 동네에 공장에 취업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원주라는 산골 동네로 이사를 갔죠. 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거기에 있습니다. 그때 저희 살던 집이 초가집이었고 또 바로 앞에 뭐한 50m 정도 나가면 바로 앞에 개울이었고 뚝방이 있는 개울이었고 그리고 뒤에는 또 산이었고 그래서 뭐 들로 산으로 강으로 이렇게 뛰어 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기억들이 생생한데요. 그때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아름다운 빛깔들이었어요. 혼자서 그 개울가를 쭉 다니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죠. 그때 나이로 한 다섯, 여섯 살? 그때 예쁜 돌 주스러 다녔어요. 혼자서 개울가를. 그래서 돌이 물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 훨씬 더 영롱하고 아름답거든요. 그래서 그 예쁜 돌들을 한 주먹을 하루 종일 골라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선 밤, 저녁 때쯤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야, 넌 어떻게 사내 자식이 그 이쁜 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니?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. 그때 강가에서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 말로는 버들치를 불어지라고 불렀었어요. 고기인데. 근데 그 버들치의 그 무지갯빛이 저를 사로잡았었어요. 제가 지금은 이제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 저는 그 성장 과정에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 그 별에 관심이 많았고, 관찰하다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. 저는 그거를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데, 그 사람 다음이라고 하는데, 생각해 보면 타고난 기질과
또 그 사람이 현재까지 살아온 역사, 환경,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 사람 다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두 가지는 그 현 시점에서 바꿀 수가 없죠. 기질과 그 사람의 개인 역사가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 다음을 결과케 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미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.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스스로 찾게 해주는 것이 선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도와줄 때 철칙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작업할 때 지키는 철칙하고 똑같은데 학생 자신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. 그런 맥락에서 갔다고 할 수 있죠. 내가 좀 재미난 애니까요.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.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때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TV에서 제가 봤었었는데 그때 옐로스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그 화산 분화구에 그 담겨져 있는 물이 촬영되어져서 한참 이렇게 보여줬어요. 근데 그 물빛이 그냥 제 가슴 속으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. 마치 그 연애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그렇게 갑자기 시작이 됐습니다. 갑자기. 그 물 빛을 그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주로 물감을 다루잖아요. 근데 물감으로 아무리 손으로 그리든 어떻게든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 맑고 투명하면서도 영롱한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실험을 했었어요. 여러 가지 재료로. 그러다가 언뜻 스치는 생각이 아니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분화구에 물빛이 나한테 그렇게 비쳤다고 한다면 그 조건 때문에 그 물빛이 나한테 비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 난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?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줬죠. 물론 그 조건이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줘 봤죠. 그랬더니 비슷한 느낌이 나오더라고요.
어떻게 보면 비밀이라고 할까요? 그거를 알아차렸죠. 그건 그 비밀은 뭐냐면 그 물빛도 물의 깊이에 따라서 물의 양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. 결코 간단치 않다라는 것이죠. 또 물의 성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죠. 내 머릿속에 있는 물빛은 그냥 파란색이었거든요. 근데 파란색 물빛이 저한테 감동적이었겠어요? 뻔한 색인데 제가 본 화산분하고의 물빛은 그 파란색이 아니었거든요. 아, 이게 물이 투명하지. 투명한데 내 눈에 비춰질 때 여러 가지 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. 그래, 맞아. 10개 가보자. 그래서 10개 하기 시작했죠. 10개 해서 한번 하고 또 두 번 하니까 그 비슷한 느낌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레이어를 하게 됐죠. 그러면서 그 빛과 같은 느낌, 색이 아니라 색은 손으로 이렇게 칠해져서, 물감으로 칠해져서 얻어지는 색인데 그거는 평평하거든요. 평평하죠. 균질하고 평평하죠. 근데 시간 속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올리는 작업은 절대로 균일하지가 않은데 그 균일하지 않음이 자연의 법칙이더라고요. 이러이러한 작업이 나와야겠다,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는 저도 예단할 수가 없죠. 언제 그 작업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날지. 사실 그래서 제 작업은 어떤 작업은 뭐 한 두 달 정도, 뭐 10년 이상 된 작업들도 있고요. 그리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그냥 걸어놓은 진행 중인 작업들, 뭐 그런 작업들은 경우 10년 넘게, 뭐 20년 가까이 된 작업들도 있고요. 그런 작업들이 정리를 하다가 다시 눈에 띄어서 내 마음에 들면 다시 또 시작을 하죠.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단 한 번도 같은 조건과 같은 느낌이었던 때가 없다라는 것을 그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또 더 깊숙이 자연에 대해서 관찰을 시작을 했었었죠. 아무래도 강원도 촌에 살다 보니까 좀 느린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.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학원 갔다가 뭐 또 어디 갔다 이런 삶이 아니라 느릿느릿 저기 저 산에 올라갔다 들에 갔다 강에 갔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예, 기다리는 거는 자신 있어요. 예, 왜냐하면
특별히 제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바라는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모든 것은 인연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가 억지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이고 모이고 또 모여서 어떤 시점에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좀 알았던 것 같아요. 해봤더니 거기서 또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그 비밀이 뭐냐면 세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가 색을 칠할 때는 한 번에 칠할 수가 있잖아요. 하지만 꽃잎 하나도 풀잎 하나도 한 번에 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부터 여름까지 긴 시간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레이어가 쌓여서 하나의 색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얻은 교훈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. 그런 것이었죠. 네, 그러면서 역사 앞에 아주 겸손하게 됐죠. 네. 그때 역사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. 인류의 역사, 지구의 역사, 우주의 역사, 내 개인의 역사. 역사 앞에 빤하지 않은 것은 없거든요. 네.